네, 그 교무실의 그 숨막히는 공기를, 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 뭔가가 염가로 할인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돼서 어떤 걸 들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예를 들었는데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손자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이것이 내 마지막 영어 공부다라는 책을 쓰신 영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오늘 컨텐츠를 좀 보시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것이 내 마지막 영어공부다 저자이자 네, 새 아이 엄마인 네, 그리고 현직 교사로도 지금 네, 재직 중이고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이기도 하고요. EBS에서 지금 뭐 스토리 기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멘토링 멘토 팀장으로도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 네, 김지훈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그 지금도 이제 교사로서만 사시는 게 아니고 뭐 멘토링 뭐 교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스토리 기자단 이런 것도 다양히 하시잖아요. 네.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냥 영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우리가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니까 제가 그 한문과 승무원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한문과 승무원에서 교사가 된 케이스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뭐 사범대를 가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네, 영어 교육과에 가서 4학년이 되면은 교생 실습 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교생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제 확인을 받아야지 이제 그 교직 이수가 돼서 이제 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교생 실습을 나가서 교무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네, 그 교무실의 그 숨막히는 공기를 아, 도저히 이거는 내가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20대 때는 특히 20대 초반 때는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혼자서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세상에 대한 그막 갈증, 호기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에 살기 싫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무실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가진 그 약간 그 에너지와 영어라는 도구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라고 찾아봤는데 외국 항공사가 딱 적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바로 시험 준비를 해가지고 되게 운 좋게도 네,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07년도였는데 그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오만이란 나라인데 지금도 좀 생소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뭐 축구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에 여행 이런 걸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색하면 뭐 오만과 편견 이런 것밖에 안 나오던 시절에 네, 진짜로 일기 승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국영항공사에 가서 네, 3년 동안 승무원을 하고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뭐 모든 직업이 그렇잖아요. 한 3년 지나면 모든 생리를 또 깨닫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한 파악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아, 3년이면 내가 됐다. 이제 들어가서 아이들 만나서 좀 가르칠 만한 어떤 그게 됐다라는 어떤 딱 판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귀국을 해서 전공 이제 영어 교육이니까 네, 교직으로 다시 접어들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교무실 들어가셨을 때는 이제 숨이 뭐탁 막혔다 했잖아요. 네.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사실은 교무실의 공기는 그때랑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교무실에서는 조용히 있지만, 이제 교실에 가서 제 개성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서 아이들 만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네, 아이들이 해가 거듭할수록 개성이 점점 더 강해지거든요. 진짜요? 요새 아이들이. 정말로, 너무 많이 달라지셔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그, 유연성이 없는 선생님들은 너무 그쵸, 힘들어하세요. 그쵸,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또 그런 게 적성에 맞는 편이라 가지고 네, 교직에서 지금 잘 잘 활동하고 있어요. 맞추시네요. 네. 이제 영어가 이제 잘안 듣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이 생겨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네네. 네네. 이제 그때 놓쳐버리면 사실은 이제 그 안다는 전제하에 계속 진행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손을 아예 놔버리게 된것 같거든요. 네. 많은 학생들이 유독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특히 이제 어렵고 잘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제가
완전학습 이론을 정말 지지를 하거든요. 네, 임 작가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 작가님이 완전학습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완전학습 바이블이라는 책을 내시기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 그런 콘텐츠들을 쌓아 오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이 나왔는데, 네. 다산 북스에서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네. 그분이 너무 하시는 말이 너무 이제 그 제가 교육 경력에서 쌓았던 그런 네. 어떤 그 이론들이랑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그 주목을 했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수업에 결손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 수업 결손을 메꿀 수 있는 거는 예습이 아니라 복습이에요, 결국에는. 아,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너무 많은 사교육 기관에서 네. 예습 막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막 더 잘하게 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거기에 막 사교육비를 엄청 쓰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마케팅에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귀가 얇아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희생시키시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거를 하고 결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거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 구멍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무엇을 관찰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결손이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코칭만 하시면 돼요. 그걸 가르치실 필요도 없어요. 요새는 가르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문제집도 잘 돼 있고 아니면 뭐 EBS 콘텐츠들도 무료로 그냥 다 풀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손이 된 부분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 블록이 뭔지만. 그것만 알려주시면은 예, 그 쌓아줘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과 중등의 갭이 굉장히 크고요. 중등과 고등의 갭이 또 굉장히 커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는 막 Hi, how are you?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투구정사 나오고 시험치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갔다 모의고사 보고 막 무슨 뭐 시험 볼 수능 지문 가지고 오고 그 갭이 너무 커져서 이 무슨 뭐 우리나라 교육 제도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판을 다 하시는데 그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시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전부인 나라고 그렇죠. 그런 배경들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그렇잖아요.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뭐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등용문이 좁아서 내 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수능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뭐 대학 입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바꿀 수 없잖아요. 당장. 그렇죠. 그건 뭐 지금 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과거 제도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수능을 쳐서 대학을 가야 되는 그 트랙에 우리 아이가 있다 혹은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초등 때는 재미있게 그렇게 하이하바를 해도 돼요. 근데 중등을 조금 바라보고 가야 돼요. 중등에서는 이게 나올 거라는 걸 바라보고 그 초등 고학년 때 약간 맛보기로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들이대가지고 애를 시켜가지고 아이의 학습 정서를 해치면 안 돼요. 막 투부정사만 넘어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해칠 정도는 아니고 또 요새 그 중간 단계에 그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재미있게 투부정사가 뭔지 ing가 뭔지 무슨 뭐 무슨 용법이 뭔지 이런 것들 그 되게 어려운 용어들 많잖아요. 네. 뭐 수동태 막 이런 것들 포기하게 만드는 막 현재분사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그 중간 다리로 넘어가게 하는 콘텐츠들이 EBS에 굉장히 많거든요. EBS를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공짜라서 공짜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이 좋아졌어요 실제로. 엄청 콘텐츠들이 많아요. 조금만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있어요. 그것들 맛보기로 4, 5, 6학년 때 이런 거에 너희가 노출될 거야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그래야지 장벽이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선행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중학교에 가면 이런 걸 만날 거야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가면 모르던 걸 갑자기 만나니까 얘가 진짜 기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이제 그 재미있는 수업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법을 쌓아야 돼요. 문법.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 용어들 있죠. 명사는 뭔지, 동사는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중학교 때 탄탄히 쌓은 다음에 중2 말이나 중3쯤 되면 구문을 해야 돼요. 구문은 그런 어떤 문법의 구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문장의 틀이 어떤지를 보는 게 구문이에요. 그 구문을 가지고 문장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수능 지문이에요. 그래서 중2 말에서 중3쯤 되면 구문 수업을 조금씩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 구문 수업은 천일문이라는 책이 굉장히 좋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걸 추천을 하세요. 그 천일문이라는 것을 뭐 해도 되고 아니면은 구문이라는 제목이 붙은 모든 수업들을 검색하셔서 재미있는 거 그냥 인강 한번 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중3 겨울방학 때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것을 검색을 하셔서 그게 뭐냐면 이제 수능은 요렇게 낼 거야라고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네. 아시죠? 네, 우리 모고라고 하는 그 모의고사 시험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보게 될 그 시험지 몇 개년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야 풀어 뭐 답해 그게 아니에요. 요런 게 나올 거야 하고 문제 몇 개만 떼가지고 보여주고 거기에 어휘 수준이 어떤지를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좀 덜 놀래요. 근데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혹은 설명하지 않고 학원 갔는데 막 단어 외우래 갑자기. 근데 수준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자기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플로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애가 동기도 모르고 자기가 어느 지도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학습 목표가 없고 어디가 종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네,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용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네, 학교에 지금 11년째 있는데 그 11년째 겪은 용포자들이 다 그래요. 다 보면은 다 중학교 때 포기했어. 초등학교 때까지는 꽤 했대요. 비슷비슷하죠. 근데 중학교 때 다 포기했대. 물어보면은 다 막 수동태 나올 때 막 다 좌절하고 현재 완료 뭐 네 가지 용포 나왔을 때 다 좌절하고 선생님 PP가 뭐예요?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근데 그게 용어를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 개념 다지는 걸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에서 곱셈공식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아야 돼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그거 외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이 구문이라는 게 있고 구문을 잡으면 해석을 해서 스킬을 더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플로우를 알면 할 텐데 이 다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이런 로드맵을 제시를 좀 해주시고 공부를 하면 조금 그 모호함이 사라져서 할 맛도 나고 또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다른 또 공시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약간 방향성이 생겨서 용기가 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중고등학생 분들 위해서 영어 시험 잘 보는 거. 저는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다 외웠어요. 국가서 다 달달 외우면은 사실은 다 맞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달달 외우는 거 그거만큼 좋은 게 없죠.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게 다 외우시니까 제가 뒷조사를 조금 했는데 서강대 어떻게 그런 다 외우면 근데 틀릴 수는 없던데요? 근데 그게 안 외워져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외울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래요. 아니요. 근데 과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미리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네. 내신과 학력 모의고사 네,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내신 잘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수업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출제자 직강입니다. 그쵸. 내신 누가 내요? 가르친 선생님 내시잖아요. 그죠? 학원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떻게 내실까를 그냥 추측하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분일 뿐이지 직감을 듣는 여러분이 진짜로 찐이죠. 그러면 앉아가지고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듣고 무조건 받아줬고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형광펜 긋고 그거를 네 죽어라 외우시면 돼요. 왜요? 진짜 외우면은 그거만 나와요. 저도요 제 스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3월달 중간고사 볼 때는 조금 헷갈리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선생님 스타일이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3월달 중간고사 본 그 시험 있죠. 그 시험지를 왜 자꾸 오답노트를 하라고 하냐면요. 그 스타일이 거의 안 바뀌어요. 출제도 한계가 있거든요. 출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가 진짜 산고의 고통으로 문제를 낳는다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요즘 다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문제를 하나하나 내거든요. 근데 지문만 거의 바뀌어요. 거의 같은 스타일로 지문만 바뀌니까 요 스타일로 1, 2과를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봤다.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 때는 3, 4과를 어떻게 선생님이 변형하실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하지 마시고 이본복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여기 작가님도 네, 다 외우시면은 네, 영어 내신은 그렇게 따시면 됩니다. 내신은 네. 수행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말하기든 뭐. 그렇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됐다, 이제. 잘 보는 거. 네. 시험은 그렇게. 네. 살면서 영어를 한 번도 이제 안 하신 분. 진짜 계신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거의 포기했거든요, 이제. 다시 할 엄두도 안 나고,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요즘 되게 많잖아요. 뭐,
뭐 나도 할수 있다고 하고 뭐 구문 외우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아요? 일단은 영어 공부의 목표,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목표를 잡으세요. 하기 싫은 거는 할수 없어요. 그거는 실패하실 겁니다. 하기 싫은 거 하면 실패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영어를 내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할래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를 구체화시켜 보세요. 뭐 때문에 영어가 하고 싶지? 예를 들어서 나는 미드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라는 게내 마음에 있었다는 걸 발견을 하셨다. 그러면은 미드 자막 없이 보기라는 굉장한 많은 강의들이 요즘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보시면 요새는 강좌 콘텐츠들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그 선생님들도 너무 예쁘시고. 네, 그 콘텐츠들을 요즘에는 뭐 미리봉이 강의 이런 것도 다 있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네, 연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미드 자막 없이 보는 거는요, 진짜 금방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 외우고 뭐 이럴 필요도 없고요. 연음이라든지 미드에 잘 나오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거 몇 개만 진짜로 잘 외우시잖아요. 외우시고 막 이러면요, 금방 귀가 뚫려요. 그리고 그거 내가 좋아하는 미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장르의 미드는 솔직히 저도 좀 보기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미드는 금방금방 들려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얘기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 하면은 금방 늘고요. 이게 아니고 나는 시험 영어. 나는 진짜 영어 포기했지만 그래도 어디 입사하려고 시험 영어 보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영어 보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단어 외우시고요. 그 시험이 추구하는 목표가 뭔지부터 개요부터 살피셔야 돼요. 토익을 좀 예로 들자면, 토익 공부하신다고 하면서, 토익의 개요를 살펴보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토익을 검색을 하시면, 토익은 ETS에서 주관해가지고, 뭘 테스트하는지, 범위가 어딘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part 1, part 2, part 3,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 영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비즈니스 영어를 지금 배워야 되구나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단어를 외우실 때도, 뭐, 이런 단어가 다 나와, 이런 반응을 가지시면 안 되고, 어차피 나는 비즈니스 영어를 지금 테스트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 재미있게 배워야지, 이렇게. 마인드셋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차피 그 영어 지금 점수 내서 내가 원하는 회사 입사해야 되니까. 네. 결국에는 또 마인드셋, 네, 목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럼 이거 토익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토익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지금 수능 국어 문제 딱 갖다 놓고 풀면은 다 틀리잖아요. 예, 네, 똑같아요. 그 토익도요, 그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토익이라는 시험 툴에 맞는 스킬을 훈련을 해야 아, 돼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포인트를 빨리 찾아내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스킬을 해야 되는데 그 스킬만을 가지면은 또 되냐, 그건 아닌 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할줄 알아야죠.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제가 말했던, 구문까지 해서 해석 정도는 좀할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돼야 스킬을 딱 접목했을 때, 800까지는 나와요. 800선은 진짜 쉬워요. 근데 800에서 900 올라갈 때 그때 약간 그게 있는 건 있어요. 네, 벽이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그것도 저는 계속 치라고 하거든요. 매달 신청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점수 금방 나옵니다. 네. 아, 800도 쉽지 않던데. 800도 쉽지 않던데. 네. 하면 됩니다. 아, 네. 아, 잘 외우십니까? 그래서 토익은 저는 이게 토익에 대한 생각이 이게 그냥 이제 시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맞아요.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해야 되는 그렇게 그냥 시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첫 번째 일단 하기 싫고 두 맞아요. 번째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맨날 푸는 거니까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건지 안 느는 건지 모르겠고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토익 900점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뭐 이런 기사도 가끔 나고 하니까 네. 이게 그냥 영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토익은 말 그대로 테스트일 뿐이고요. 그것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뭐 토익 스피킹까지 뭐 붙인다고 하면 네,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스피킹 했죠. 그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토익 스피킹 할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 시키면 제법 해요. 근데 페이퍼 테스트만 하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는 거를 지적을 한다는 거는 토익 시험의 목적 자체와 맞지 않는 지적을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토익은 그냥,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소통이 되는지를 그냥 테스트
테스트 하는 그냥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이 재미가 없고, 그걸 너무 표준화해서 너무 많이 적용을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네. 그게 제가 아쉽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만 하려고 하면 토익이 기본이잖아요. 네, 어디든 다 깔려있는 시험. 시험 봐도 토익 봐야 돼요. 다 깔려있는 시험이 된 거는, 그럼 우리나라 제가 제도적으로 그걸 왜 가지고 왔는지 그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네. 토익 재미없는 거는 뭐, 사실이죠, 뭐, 예. 이제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네네. 요즘은 저희 때는 이제 한 명, 두 명 정도 있었는데, 뭐 외국에서 살다 오고 이런 경우가 요즘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했는데도 잘하는 애들 많을 거고. 네. 영어 잘하는 애들 정말 많아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요즘? 네. 그게 지역마다 좀 지역차가 심하긴 하거든요. 네. 저희 영어 선생님들끼리도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의 편차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 환경이나 그런 배경에 되게 많이 이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남 지역에 굉장히 그 A 고등학교 무슨 동이에요? 네, 압구정동에 있는 A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거의 다 네이티브고요. 안 갔다 온 애가 없고요.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일반 고등학교고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뭐 이제 영어 지문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막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뭔가가 염가로 할인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야 돼서 어떤 걸 들까 막 생각을 하다가 아이스크림 할인점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었는데 애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 없어요? 그 동네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가,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건너가면 성수동이니까, 성수동에서 봤다, 뭐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하하하 이러면서 지나갔던 일이 있었었으니까 그 정도로 뭔가 동네 분위기가 다르고, 가진 배경이 다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 저도 이제 놀라죠. 그리고 거기서는 대회 같은 게 열리면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뭐 영어 관련 대회가 열리면은 이제 너도 나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굉장히 이제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그렇긴 한데 결국에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외워서 스피킹을 시키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서요. 거의 디베이트를 많이 시키거든요. 즉석에서 어떤 이렇게 뭔가를 줘가지고 어떻게 발화를 하는지를 보는 디베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잘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면 걔네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하는지를 보려고 이제 그런 디베이팅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어떤 사고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말로써 잘 녹여내는지는 영어 실력하고는 또 별개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아무리 좋고 막 시험 점수도 좋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이제 말로 녹여내거나 아니면 글로 쓰는 것도 똑같고요. 에세이로 쓰는 것도 그렇고 그 아이의 논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해력, 그 아이의 어떤 가치관, 인성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조합이 돼서 영어라는 도구로 나오는 거지 영어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막 그 유려하게 막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 영어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모국어를 바탕으로 한 그 어떤 가치관, 내면, 인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거기서 느꼈어요. 결국에는 그걸 녹여내는 뭐 그 도구일 뿐이니까 영어는. 그럼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미 국가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국어 시험지 못 풀듯이 걔네도 수능 치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걔네도 수능 공부 따로 해야 돼요. 1등급 좀 다른 거예요. 1등급 안 나와요. 걔네 막 원서 막 이런 거 막 그냥 읽거든요. 근데도 시험 치면 틀려요. 그리고 내신 시험도 수업 안 듣잖아요. 선생님이 찍은 포인트가 뭔지 모르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성실성하고 또 약간 비례를 하는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